한국의 어떤 이슈로 좀 돌아와 보면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그런데도 채권금리가 인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얼마 상승을 했죠? 지금 이제 저점이 1.2% 정도 레벨이었고요. 10년짜리 국채금리 기준으로 여기 1.8%까지 점프를 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럼 0.6% 올라서 크지 않을 것이다라 생각하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40%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점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충격을 받게 되냐면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금리가 내려오는데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러면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려갈 것 같아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은 1.2%까지 내려왔지만 앞으로도 더 내려갈 거야. 이제 이런 기대를 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금리가 1.2%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는 요 밑으로 프라이싱을 했겠죠. 여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쓱 하고 0.6% 정도 이게 쳐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받은 충격은 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쫙 끌어올리면서 받는 충격이거든요. 금리가 뛰는 충격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충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나타난 금리, 이제 시장 금리, 채권 금리가 뛰는 게 그냥 0.6%가 뭐 이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임팩트를 만들어냈다. 이제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말씀하신 대로 0.6%가 아니라 그냥 40%가 네, 인상된 사실상 그런 거죠. 거잖아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엄청난 거죠, 네, 갑자기.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채권 금리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은 어느 쪽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게 뭐냐면요. 채권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채권을 계속해서 담으려고 합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고정금리부 채권이거든요. 앞에 고정금리부라는 말이 상략이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금리가 고정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갔더니 정기예금은 있어요. 근데 정기예금을 보는데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5%라고 합니다. 이제 5% 정기예금을 갖다 제가 가입을 했어요. 10년짜리로 가입을 했습니다. 와, 5%면 많이 주네 하면서 10년으로 해주세요 했는데 내일 시장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10%가 된 거예요. 내일 금리가 그냥 가정을 해서. 그럼 저는 만약에 내일 만약 시장금리 10%로 뛰었을 때 그거 가입을 하면은 10년 동안 10%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5%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금리 차만큼 제가 손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을 찾아가서 아, 나 이거 말고 취소하고 오늘 있는 이10% 금리로 다시 할래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죠. 이게 이제 고정금리부 채권입니다. 금리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산 채권은 금리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 채권의 가격이 변동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5%에 고정을 해버렸는데 시장 금리가 확 뛰어버립니다. 그럼 저는 눈물 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가지고 다시 10%짜리로 하고 싶은데 이걸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줄 사람이 있죠. 어떤 분들이 사주냐면 이 채권을 마이너스 P를 받고 사줍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뛰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냥 역으로 그냥 하면 금리가 주저앉으면 제가 5%에 10년 묶었는데 금리가 1%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거든요, 저를.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나 10년짜리 있는데 이러면 막, 와,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이 고귀해집니다. 채권 가격이 뛰어요. 그럼 최근에 채권 금리가 팍 하고 뛰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채권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금리가 내려갈 줄 알면 사람들은 채권을 사 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내려갈 줄 알고 지금이라도 삽시다 하면서 딱 사서 쟁였는데 팍 하고 금리가 뛰니까 으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첫 번째는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받는 충격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충격이 있냐면 이게 이제 최근에 마켓을 볼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금리라는 건요, 경기가 좋으면 오릅니다. 이 얘기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고용이 되고 사람들이 물건을 삽니다. 그럼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응을 하게 되고요. 기업들은 너도나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립니다. 그럼 시중에서 돈을 마구 빌리다 보면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돈의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서 자금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공급은 한정된데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가격이 뛰겠죠. 그래서 돈값인 금리가 투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성장이 나오는 시기엔 금값이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는 올라간다라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도 오르죠. 그럼 주가하고 금리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금리도 빠르게 올라오면 금리가 버티지 못할 레벨까지 올라오고 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을 느끼게 되면
이 금리가 주가를 팍 때리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좀 그 이슈가 바뀌었던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근에 보시면 올해 초부터입니다. 주가는 막 올라가는데 금리는 밑으로 내려가요. 뭐냐면 성장이 나오면서 금리가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페드가 중앙은행이 이 금리 상승을 막아버린 거죠. 묶어버리면 얘는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주가는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다시금 금리가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식시장이 만약에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상승했다. 네. 그랬을 때는 최근에 올라온 이 금리가 이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입니다. 채권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금리가 내려갈 줄 알고 사들였던 채권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손실로, 그 다음에 주식시장한테는 시간을 두고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일단 채권금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국채에 그 매입하고 팔고 하는 거는 뭐 외국인이 됐든 국내가 됐든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우리 서민들하고는, 그러니까 국민들하고는 별 상관은 없는 내용이겠네요. 아, 아닙니다. 이제 국채라는 거는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아, 그러면 네. 이 국채의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됐든 이런 네. 것들도 다 같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프라임 레이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이제 기업한테 대출을 해줄 때 보면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은 제일 금리가 낮을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일 우량한 기업은, 근데 그 기업보다 조금 덜 우량한 기업은 그 기업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맨 밑바닥에 기준이 되는. 근데 그것도 결국 기업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금리가 굉장히 낮겠지만 삼성전자보다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조금 더 낮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기본 펀더멘탈이 되고 요 자체에서 삼성전자한테 조금 더 금리를 높여 부르죠.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불안하니까 다른 기업한테 조금 더 높여서 금리를 불러버리는.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기준이 되는데 얘가 훅 올라오면 다른 애들도 따라서 동시에 올라오게 되겠죠. 예, 그런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네. 자꾸 이제 예금 금리도 낮춰지고 기준 금리 네. 자체도 낮아지고 있는데 네. 대출 금리는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 변동이 없거나 네. 이런 이유, 여기서 연상이 저 연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요게 사실 질문하고 이제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기준 금리라는 거는 한국은행이 결정을 하는 금리고요. 7일짜리 금리입니다. 초단기 금리거든요. 레포라고. 예, 레포금 7일짜리 레포 금리가 되는데요. 중앙은행은 항상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초단기 금리, 7일짜리 레포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조절을 하면서 네. 시장 전체 금리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잠깐 요 8을 한번 보시면 요게 8이 요렇게 돼 있는데요. 요게 7일짜리 금리고요. 요게 3개월짜리 금리, 6개월 금리, 1년 금리, 3년 금리.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조금씩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네. 요렇게 나타나는 걸 금리 커브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이 끝쪽에 있는 초단기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이 전체 금리 커브를 조절하려고 해요. 근데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중앙은행이 초단기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는 이 단기물 영역에 있는 금리들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얘는 멀리 있는 얘는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움직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재주가 있는 중앙은행은 이걸 조절을 해가지고 끝쪽까지 흔드는 그런 재주도 존재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앙은행은 45일에 한 번씩 금통위를 열고서 여기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네. 45일에 한 번 하고요. 근데 시장은 에브리데이 열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은 에브리데이 중앙은행을 관찰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딱 나오게 되면은 이 채권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와 금리 내린대 라고 하면서 채권금리가 먼저 쭉 하고 내려와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에브리데이 열리니까요. 그럼 다시요. 이렇게 있다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소문이 돌면 시장에서는 금리가 쭉 하고 내려와서 기다리죠. 얘는 그대로 그렇게 평평해집니다. 금리 커브가. 그래서 이런 걸 어려운 말로 금리 커브가 플랫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평평하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드디어 금리 인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금리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인하를 하더라도 더 내려오질 않는 그림이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내릴 거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도 안 되고요. 요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여기서 끝이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으악! 하고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시장금리가 뛰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게 아니라 시장금리에 연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더 내려갈 줄 알고 미리 내려가서
예비 동작을 했었던 금리가 튀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튄 거고요. 대출금리도 이 시장금리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같이 튀어오르는 그런 그림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네. 우리가 계속 금리가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네. 실질적인 채권금리가 같이 인하될 거라고 100% 믿을 수는 없는 거네요. 기대할 수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제 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채권금리가 더 많이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더 많이 내려올 수 있고 기대감이 생기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슈는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더 고민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낮출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도 미국처럼 제로금리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불안한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달러화처럼 그런 강한 통화가 아닌데 달러화라는 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달러 주고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 미국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 국가들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다 존재합니다. 저희도 사실 저도 달러 이런 거 선물로 받으면 기분 안 나쁘거든요. 그렇죠. 뭐 현금이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지, 저 짐바브웨 통화 이런 걸 받으면은 그냥 어떤 기념품 이런 느낌이잖아요. 달러는 현금이라는 느낌인데 그 느낌이 뭘 만드는 거냐면은 달러는 온 세상 에브리웨어에서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달러는 미국 내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라는 건 받아줄 수 있는데 원화라는 통화는요. 사실 미국에서 원화 통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일상생활할 때 원화 지불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원화라는 통화는 그런 국제통화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달러처럼 제로금리를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죠. 자금이 빠져나갈 때 외국인들이 채권을 막 팔고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채권시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에서도 2% 더 줄 테니까 나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를 더 주는 거죠. 금리가 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과도하게 했을 때는 오히려 어쩌면 외국인들을 자극하면서 금리 이렇게 툭 튀어오르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럴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할 때 굉장히 고민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인하를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외국인들의 어려운 말로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이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한 게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황은 뭐 미국이 됐든 어떤 선진 주요 투자 시장이 네. 거기도 같이 제로 금리가 되든가, 그러니까 네. 제일 차이가 없을 때는 효과가 네.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쪽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랬다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8년도 11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나왔었던 논리가 뭐냐면 2018년도 11월 달에 우리나라 경기도 꺾여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도 막 흔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가도 많이 하락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하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다시 튀어오르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불안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견제감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그때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놔야 혹여나 모르는 자본 유출을 막지 않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 거죠. 최근에 보시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낮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룸이 생겼네 하면서 우리도 금리를 낮추게 되는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달러에 대비해가지고 가장 좋은 조건, 달러보다는 좋은 조건을 항상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럼 네. 이제 이것도 결론적으로 그럼 얘기해서 네.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금리 네. 인하의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보통 장기 대출을 받을 때 네. 변동금리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고정금리가 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항상 그 예를 들어서 언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냐면 금융위기 때 보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그때 당시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7%까지 뛰었어요. 금융위기 때 보면은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럼 이제 금리가 튀어오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한 리스크를 겪게 되면은 우리나라 금리도 뛰어오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함부로 못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계속해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변동금리 극으로 달렸다가 오히려 금리가 튀어올라가는 그런 이슈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런 게 이제 오히려 가계부채가면 우리나라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정책당국에서도 가급적이면 변동금리보다는 금리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다만 이게 고정, 그럼 언제 금리가 막 그렇게 자본 유출이라는 거대한 리스크가 언제쯤 올까? 굉장히 어쩌면 오래 봤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실 때 어떤 시계열, 내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 대출을 받고 언제쯤 상환할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긴 얘기가 아니면 변동금리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마음 편하게 있으려면 고정금리 역시 예, 어느 정도 금리가 많이 레벨이 낮아졌고 제가 부담하기 큰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고정금리를 갖다 가져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겁니다. 네. 네. 하여튼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고민하시고 이것도 네. 공부해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